여러분의 추리력을 시험할 13개 수수께끼. 여러분은 스스로를 관찰력과 논리적인 추리 그리고 직관의 달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여기 여러분의 두뇌를 시험해볼 13개의 짧은 수수께끼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도 셜록 홈즈 2.0, 2.0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 하지만 우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말고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1번 나쁜 의도. 한 여자가 저녁을 대접하기 위해 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으깬 감자와 구운 쇠고기를 준비했죠. 디저트로 사과를 반으로 잘라 한쪽은 휘핑크림과 함께 친구에게 대접하고 나머지 크림은 다른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러고 난 후 같은 사과의 나머지 한쪽을 먹었습니다. 친구는 독으로 죽었지만 집주인은 같은 사과를 먹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정답! 휘핑크림 안에 독이 있었습니다. 2번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톰이라는 남자는 친구 크리스와 함께 어느 일요일에 등산을 갔습니다. 동생 데네가 알리고서 말이죠. 그 다음 토요일에 경찰은 톰이 숲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데네는 일주일 내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고속도로를 배회하다가 발견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숲에 도착한 직후 그들은 길을 잃었고 집으로 가는 길을 겨우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림을 보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맞춰보세요. 정답! 크리스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숲속에서 혼자 있었던 사람이 깨끗이 면도를 한 상태일 수 있을까요? 3번 살인범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베이커 스트리트의 아름다운 집에서 살았던 부자 로날드 그린 씨는 방금 납치되었고 셜록 홈즈가 그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린 씨가 범죄 현장에 남긴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st of January, 1월 1일 4th of October, 10월 4일 5th of March, 3월 5일 3rd of June, 6월 3일 셜록은 살인자의 이름이 쪽지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잭 그린, 아들이자 재산의 상속자 존 제이콥슨, 그린 씨의 고용인 준 그린, 그린 씨의 아내 셜록은 살인자의 이름을 순식간에 줄어냈어요. 여러분도 알아낼 수 있나요? 정답! 유괴범은 존 제이콥슨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월 1일 1st of January는 January의 첫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J. 10월 4일 4th of October는 October의 네 번째 글자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O. 3월 5일 5th of March는 March의 다섯 번째 글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H. 6월 3일 3rd of June은 June의 세 번째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N. 글자를 모두 합치면 J-O-H-N, John이 됩니다. 4번, 희생자와 살인자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남자 5명이 있습니다. 단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발사했고 5명 중 한 명을 죽였습니다. 2. 댄은 어제 무고한 사람들 중 한 명과 함께 뉴욕 마라톤에 출전했어요. 3. 마이크는 도시로 이사오기 전에 농부가 되는 것을 고려했어요. 4. 제프는 최고의 컴퓨터 컨설턴트로 다음 주에 벤의 새 컴퓨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5. 살인자는 지난달에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6. 벤은 6개월 전에 잭을 처음 만났어요. 7. 잭은 사건 이후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8. 벤은 예전에 술을 많이 마셨어요. 9. 벤과 제프는 마지막 컴퓨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10. 살인자는 잭의 동생이에요. 그들은 시애틀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정답! 제프가 마이크를 죽였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잭은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자의 형입니다. 댄은 마라톤을 뛰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 살인자는 최근 다리를 절단했다고 했죠? 댄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잭을 최근에 만났으니까요. 잭과 살인자는 함께 자랐습니다.
제프는 다음 주에 베넷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싶어 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는 잭과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다. 만약 잭과 댄, 벤 그리고 제프가 아직 살아있다면 마이크는 죽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제프가 살인자일 거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입니다. 5번. 쪽지에 이름이 쓰여 있어요. 어느 눈 오는 밤, 셜록 홈즈는 그의 집에서 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덩이가 유리창을 깨고 날아들어왔습니다. 홈즈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봤을 때 이웃의 삼형제 아이들이 모퉁이를 돌아 뛰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은 존 크림슨, 마크 크림슨, 폴 크림슨입니다. 다음날 홈즈는 다음과 같은 쪽지를 받았습니다. 크림슨이 창문을 깼어요. 크림슨 형제 3명 중 셜록 홈즈가 그 사건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할 아이는 누구일까요? 정답, 마크였어요. 쪽지에는 물음표 크림슨이라고 적혀있는데 질문 마크 크림슨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6번,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각해보세요. 한 남자가 눈밭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증거는 평행선 두 개 사이의 발자국이었어요. 경찰이 찾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 휠체어를 탄 사람. 7번, 완벽한 범죄란 없어요. 부유한 남자가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삽니다.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의 오두막으로 배달시키곤 했죠. 집배원이 목요일에 편지를 배달하다가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 남자가 말라붙은 핏자국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관에는 우유 두 병, 월요일 신문, 카탈로그, 전단지, 그리고 개봉되지 않은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셜록 홈즈가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는 경찰에게 살인자가 신문 배달원이라고 말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 화요일과 수요일에 신문이 없었다는 것은 남자가 죽어서 신문을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신문 배달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던 겁니다. 8번. 까다로운 여행. 친구 두 명이 등산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명만이 여행에서 돌아왔고 그의 친구가 등산하다 미끄러져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는 여행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친구를 살해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행에 대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찰은 그게 살인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답. 그 남자는 자신의 왕복 티켓을 예매했지만 그의 친구를 위해서는 편도 티켓만 예약했습니다. 9번. 모든 것이 결국 밝혀질 거예요. 에반이라는 사람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친구 리암이 바닷가에서 살해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리암에게 캘리포니아 여름에 일주일 동안 해변 별장을 빌려주었고 자신은 추운 아르헨티나에서 한 달 동안 일하다가 막 도착해서 친구가 죽은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에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림을 보고 이유를 맞춰보세요. 정답. 캘리포니아가 여름이라면 아르헨티나는 겨울입니다. 에반은 햇볕에 탔고 이것은 그가 아르헨티나가 아닌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는 뜻이죠. 10번.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성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한 명은 지난 10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큰 빚을 갚기 위해 한 남자를 죽였어요. 둘 중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수 있나요? 정답 A. 여윳돈이 적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이힐, 눈길을 끈 옷,
브랜드 이름을 읽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품과 같은 상품들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한 냉장고가 꽉 찬 것이 진실을 말해줍니다. 11번, 신부에게 키스하세요? 한 남자가 자동차 사고 후 이틀간 혼수 상태였다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채 깨어납니다. 갑자기 두 명의 여성이 병원에 도착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녀가 그의 아내이고 다른 한 명은 그들 사이에 아이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정답, 빨간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12번, 얼마나 예리하십니까? 셜록 홈즈 2.0은 판단력이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림만 보고 여러분의 날카로운 직관력과 지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 두 가족 중 어느 가족이 가난할까요? 정답. 왼쪽에 있는 가족은 가난합니다. 저소득층 가정은 피자,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같이 저렴하지만 더 에너지 집약적인 음식에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은 야채, 단백질, 과일과 같은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이 레드벨벳 케이크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13번. 예리한 관찰자를 위한 문제. 셜록 홈즈라면 이 그림에서 도둑이 누구인지 1분도 안 돼서 알아차렸을 겁니다. 셜록 홈즈 2.0은 같은 시간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으려면 주인만큼 관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답.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도둑입니다. 그 힌트는 소녀는 도둑이 아니란 것을 알려줍니다. 이 장난감 가게에서는 엄마가 핸드백에 가지고 있는 작은 곰이나 남자가 가방에 갖고 있는 작은 토끼와 같은 인형을 팔지 않습니다. 이 가게에서는 공을 파는데 노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공을 드레스 안에 넣고 있어서 마치 임산부처럼 보이네요. 수수께끼를 몇 개나 풀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꼭 좋아요를 주고 친구들과 공유하여 도전해보고 구독을 클릭하여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